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아스퍼가 오늘 새벽에 있었던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전반전에 두 골차 리드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후반전 대량 실점을 당하면서 완전히 무너졌고 오늘 경기에서 별다른 활약을 펼치지 못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도 많은 토트넘 아스퍼 팬들의 엄청난 비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토트넘 아스퍼는 바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 순영 경기에서 맨체스터 시티 원정을 떠났었는데요. 토트넘 아스퍼는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경기를 펼치면서 맨체스터 시티의 찬스들 효과적으로 잘 막아냈고 전반전 막판 대한 크루세스키 선수의 득점과 에메르송 로얄 선수의 연속골이 터지면서 2대0이라는 정말 놀라운 스코어로 맨체스터 시티를 강하게 압박했고 승리에 대한 희망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맨체스터 시티는 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토트넘을 상대로 거센 압박을 통해 완전히 토트넘을 궁지로 몰아넣으면서 계속해서 두드려 팼고 결국 이반 피리시치 선수의 치명적인 실책들이 빌미가 되어 토트넘 아스퍼는 맨체스터 시티에게 후반전에만 4골을 얻어맞고 허무하게 역전패를 당하면서 경기를 마쳤습니다. 물론 오늘 경기는 토트넘 아스퍼 수비진의 실책, 특히 이반 피리시치 선수와 요리스 골키퍼의 연이은 실수가 터지면서 4골을 헌납해 무너진 경기였지만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토트넘 아스퍼의 주포라고 할 수 있는 손흥민 선수의 올 시즌 부진이 오늘 경기에서도 계속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 한 차례 임팩트 있는 헤더 슈팅을 통해 맨체스터 시티의 골망을 위협하긴 했지만 90분 풀타임을 소화하는 동안 전체적인 경기력은 사실 영향력이 부족했고 슈팅 1회, 파이널 서드 지역으로의 패스는 2회, 지상 볼경합 승률 0%, 드리블 성공 1회 시도 중 0회 성공, 상대 볼탈취 3회를 기록, 기록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수비적인 기여는 꽤나 해준 부분이 있긴 했으나 공격적인 스탯이 너무나도 없었던 아쉬운 경기였고 후스코어도 평점 6점, 소파스코어 평점 6.5점, 포모 평점 6점을 기록하면서 오늘 경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브닝 스탠다드에서는 손흥민 선수에게 손흥민은 전반전에 헤딩으로 에데르송을 테스트했지만 이후 놀라울 정도로 주저했으며 최고점 이하로 떨어졌다 라면서 평점 4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손흥민 선수에게 부여했고 풋볼 런던에서도 전반전에 골문으로 보낸 헤딩이 에데르송 골키퍼에게 막혔다, 그 외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4점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손흥민 선수의 부진은 냉정하게 이번 한 경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토트넘 아스퍼 현지 팬들의 불만 또한 손흥민 선수를 빼라는 요구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대체 손흥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그가 어떻게 90분 풀타임 출전 기회를 얻었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다. 모두가 손흥민과 위고 요리스 골키퍼를 비난하고 있지만 이반 페리시치가 우리가 이번 경기에서 진 주된 이유다. 우리는 모두 수비를 보고 그것이 얼마나 나쁜지 알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잘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고 요리스와 손흥민은 올해 우리를 완전히 엿먹였다. 어떻게 둘 다 매 경기마다 그렇게 존나 충격적일 수가 있는 거지. 특히 골든부츠 이후에 손흥민은 심각하다. 개인의 호러 수비와 골키퍼 실책은 사실점으로 이어졌고 손흥민은 그저 손쉬운 희생양이다. 물론 손흥민도 좋지 않았지만 그는 어떻게 팬들에게 가장 미움받는 남자가 된 거지. 믿을 수가 없네. 손흥민은 그냥 한 시즌 반짝한 선수다. 그는 끝났어. 나는 손흥민과 요리스가 모든 경기를 선발로 나서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 둘 다 이번 시즌에 정말 끔찍했다. 난 더 이상 손흥민을 쉴드 칠 수가 없다. 그는 완전 쓰레기처럼 플레이하고 있다. 손흥민은 어떻게 오늘 밤 경기장에 계속 남아있었던 거야. 그는 모든 게 역같았어. 그는 이번 시즌에 그림자 모드로 시즌을 보내고 있다. 손흥민은 그저 쓸데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허술한 수비, 평범한 미드필더, 평범한 공격력, 슬픈 목요일 밤이다. 손흥민이 벤치로 가야 할 시간이다. 손흥민과 요리스가 더 이상 선발로 경기에 나서서는 안 된다. 손흥민은 너무 못했고 그는 후반전에 경기에 나오지 말았어야 했고 콘테 감독은 손흥민이 이번 시즌에 자신이 알던 손흥민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다 등등 많은 토트넘 아스퍼 팬들이 손흥민 선수의 부진했던 활약에 대해 엄청난 비난 세례를 퍼부었고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아스퍼의 선발 라인업에서 빠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부진한 경기를 펼치고 있는 것은 냉정한 사실이지만 바로 직전 시즌에 득점왕을 차지했던 선수에게 이렇게까지 거센 비난 세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알 수 없는데요. 사실 손흥민 선수의 부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고 꼭 전적으로 손흥민 선수의 모든 잘못은 아니긴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지금의 위기를 벗어나려면 제한된 출전 기회 속에서도 어떻게든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 더욱 안타까운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